와서 지는 게 왔다 미도 왔다는 올해의 긴장과 수육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람숲 다리농은 영을 배추 20kg. 김장할 만큼의 양을 절임 배추로 택배로 받았습니다. 아, 가운데로 잘랐네. 비닐로 포장이 돼 있고 이걸 이제 통째로 드러내야 되겠네. 자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했습니다. 한번 맛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, 나중에 배추는 이렇게 과정 돌돌 말아가지고 입에 쏙. 오늘 김장김치로 담은 것은 전체 10포기 정도 되는 듯 하고요. 양념을 발라서 세 박스 조금 넘는 듯 합니다.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동안 수육을 삶아서 이제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뜨끈뜨끈합니다. 너무 뜨거워서 손을 바로 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조금 많이 익은 듯 합니다.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방금 전에 만든 김치와 바로 삶은 수육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. 정말 오늘 하루도 보람되고 알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맛있네요. 오늘은 2023년 김장김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.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마지막에 수육을 삶아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